니콘 Z50의 F 성능을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9개의 철상면 AF 센서를 사용하는 기종이 되겠고요. 커버리지는 수직 수평 모두 약 90%까지의 넓은 커버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 F를 실시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Z6나 Z7과 다르게 DX 포맷 기종으로서 약간의 급난도기가 좀 적용이 된 기종이 되기 때문에 AF 포인트를 직접 이동하는 커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만 터치 스크린으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AF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고 십자키를 통해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AFS 초점 모드에서 AF 영역 싱글 포인트 상황에서의 AF 속도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렌즈는 니크로 ZDX1650, 뭐 번들 렌즈라고 말할 수 있는 F3.5에서 6.3 VR 렌즈가 되겠습니다. 네, 이동 속도 상당히 쾌적한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번들 렌즈라고 말할 수 있는 렌즈로서 초포커스 렌즈가 작기 때문에 F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렌즈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DXN에도 초기형 렌즈라고 볼수 있는 가운데에 상당히 쾌적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지점에 연속적으로 초점을 진행하는 경우라든가, 뭐, 빈번한 AF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워블링 현상이 사실상 전혀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울렁거림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한 트러블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느껴지는 정도로 완성도 있는 AFS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S 상황에서는 핀포인트, 싱글포인트, 와이드 영역, 라지, 자동 영역까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영역에서 얼굴 검출이라든가 눈 검출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와이드 영역 스몰 사이즈 한번 이용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F 검출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월등히 더 빠른 F 속도를 기준으로 상당히 쾌적한 F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영역을 한번 놓게 됐을 때 자동 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이런 방식도 커서를 통해서 인물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규어를 통해서 인물의 우선을 또 스위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OK 버튼을 누르면 추적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동인 AFS-A에서 움직임이 검출되면 AFS와 C를 자동으로 반영되는 이런 모드도 갖추고 있고요.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연속 초점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싱글 포인트 상황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최단 거리에 가까운 약한 3, 40cm와 약한 3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연속 촬영에서의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특별히 워블링이라든가 이런 울렁거림이 없이 굉장히 쾌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소음도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앞서 제가 리뷰했던 Z6나 7에 비해서 월등히 발전된 연속 촬영 AF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F 모드에 따라서 FC에서의 F 영역 모드는 싱글과 다이내믹, 와이드 영역 스몰, 와이드 영역 라지, 자동 영역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영역 라지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좀더 넓은 AF 영역을 기준으로 FC 모드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조금 더 빈번하지 않은 F 이동으로 좀더 안정감 있는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F가 추적을 해야 되는 범위가 좀더 적은 경우에 좀더 유용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자동 영역의 경우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촬영 소음 같은 경우도 촬영 셔터 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기계 설정에서의 셔터 음이 지금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Z50은 DX 타입 새로운 니콘 미러리스 바디가 되겠는데요. Z6나 Z7에서 대부분의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F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만큼 종합적으로 새롭게 미러리스 카메라에 입문하신다거나 Z6이나 7 같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와 함께 더불어서 니코로 Z라는 마운트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쾌적할 것이고 셀프 카메라를 사용한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금액적으로나
실질적인 제품의 포지션 측면에서 완성도 있는 바디를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좋은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